계속되는 불경기로 오프라인의 유명 매장도 속속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매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세계 선진 도시에 가면 의뢰 방문하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스토어입니다. 그곳에 가면 기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매장과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번창하는 애플 스토어로 만들었는지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관한 배울 점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애플 스토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 스토어를 구상할 때 벤치마킹한 업체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기존 전자 제품을 파는 매장이었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럼 어느 업체 매장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정답은 바로 호텔 매장에서 정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전 세계 106곳에 체인 호텔이 있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호텔 브랜드이자 글로벌 대기업 계열사 특1급 호텔인 포 시즌스 호텔입니다. 포 시즌스 호텔. 우리나라에도 광화문에 있죠.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포 시즌스 호텔의 독보적이면서 창조적으로 만든 업계 최초, 호텔 업계 최초 서비스는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욕실에 있는 여행자용 샴푸입니다. 비즈니스 여행을 하는 여행객을 위한 배려를 호텔 업계에선 첫 번째로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호텔 내 피트니스 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을 위한 배려였죠. 세 번째는요, 가장 안락하고 편안한 침대 제공입니다. 네 번째는요, 풀 서비스 스파 제공입니다. 이외에도 금연층, 저지방, 저염식, 고급 요리, 헤어드라이어, 화장거울, 목욕가운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호텔 업계 최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는 대단합니다. 여행객들의 여독을 풀어주는 바까지 설치했습니다. 애플 스토어는 이를 본따서 지니어스 바를 설치하죠. 물론 상표 등록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호텔 업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포 시즌스의 여러 서비스를 벤치마킹을 하면서 애플 스토어는 기존 소비자 매장과 파격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포 시즌스 호텔 이외에 또 다른 서비스 벤치마킹 업체로는요, 리츠칼튼 호텔, 그리고 러쉬, 그리고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애플은 그들이 만든 비전을 몸으로 실천할 애플 스토어 판매 직원을 선발할 때 아주 상당한 정성을 기울여서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면접 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친절하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 후 응시자의 반응과 답변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런 후 고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애플의 인사 담당 매니저는 면접에서 고의적으로 지원자의 의견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지원자의 용감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원자가 당황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굽히는지 않는지 지켜보는 거죠. 이들이 찾는 인물은 모든 답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를 지키면서 필요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용감한 직원은 매장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특징은 주인정신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 가면 다른 매장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거나 질문이 있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직원은 요청사항이 해결되는지 책임지고 끝까지 확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IT 기기를 구매 혹은 문의하러 어떤 대형 전자 매장에 다녀와서 짜증을 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10분 동안 만난 직원이 3명인데 모두 자기 부서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입니다. 애플 스토어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애플은 친절하면서도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는 주인 정신을 가진 용감한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때는 아첨꾼 대신에 용감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선발, 훈련, 소통, 관심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애플 판매원이 되게 됩니다. 상당히 기존 다른 업체의 판매원 선발 방식과 한참 달라 보입니다. 이상은 유통우단 김용호의 애플 스토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2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